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로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짱이 되기 위해서죠. 아직 몸짱 되려면 솔직히 좀 멀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스타와 페이스북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니 글쎄, 머리에 이상한 헤어밴드 차고 거기에 공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때리는데 운동이 뭐 엄청나게 된대. 그리고 탁구채 갖다가 막 바닥에다가 꽂아놓고서 탁구공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걸 갖다가 막 따라다니면서 치는데 엄청나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실내에서도 힘껏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마법, 마법은 아니지만 힘든 제품들. 다이어트 피포 펀치펀치 복싱 탯볼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그렇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이번 시간에는 SNS에서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운동하는 제품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 사실 요 제품들은 가장 광고라기보다는 운동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점으로 리뷰를 할 거냐면,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래 쓸 수 있느냐, 운동의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요즘에 거의 지금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운동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는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사실 굉장히 지루해요, 유산소 운동이. 맨날 동네만 돌거든요. 근데 요런 걸로 유산소 운동이 재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집에서 재미있게 한 달에 7kg 감량 다이어트 핏폼. 7kg 감량은 한번 일단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제품 구성은 탁구 라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닥에다가 꽂는 거고, 와, 요렇게 해서, 자, 낚싯대로 이렇게 건져 올려요. 낚았다 하면은 이렇게, 예? 핑퐁 탁구공이 들어있어요. 자, 가격은 여기에 우리 편집자가 띄워줄 겁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결제를 하긴 했는데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은 광고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 하면서 운동이 되는지 해봐야 되니까 광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냥 치면 돼? 아, 저기 뛰면서 집안에서 탈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꿀템인데? 아, 오케이. 아, 저렇게 뛰면서, 오케이. 언니, 뭔 느낌인지 알았어. 자, 일단은 바닥에다가 설치해놓고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놓고, 광고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한번 때리고 오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냥, 이러면 운동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운동 100% 안 되고, 광고에서처럼 그냥 뛰면서, 아, 이거 성공 확률이 낮네. 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를 여러분 제가 10분 동안 해볼게요. 10분 동안 땀이 나는지. 광고에서는 남자분이 20분 동안 쳤는데 이마에 땀이 맺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반 사람의 두 배는 빨리 땀이 나기 때문에 이게 운동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10분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10분 할게요. 이거 어떡하, 올로 가니. 야, 올로 가니. 이거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운동이 돼. 이게 옆으로 치면 안 되고 이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살짝 계속 스텝 밟으면서 하면은 유산소 운동이 돼요. 내가 10분 한다 그랬죠 여러분. 땀나면 그만할게요. 너무 힘들어. 아씨. 이게 뛰면서. 오씨. 오케이. 이게 껄수 같은데 좀? 이게 태본데 지금?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근데 이거를 하면은 나름대로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없이 지금 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쉴라. Nope. 이게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잖아요. 이러면 겁나 재미없어. 근데 광고에서 나온 대로 진짜로 얘랑 같이 하면은 뭔가 조금 이게 때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운동이 되는 느낌이 납니다. 아니, 익숙해졌죠? 자기 맞추고! 오케이! 아! 여러분 이거 운동 돼! 돼요! 그리고 그냥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뭔가 목표물이 있잖아. 내구성을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게 해볼까요? 솔직히 조금 힘 세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힘 세신 분들은 한 10번 버티면 인정해줍시다. 아, 오케이, 두 번째. 아, 괜찮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긴 하네요.
근데 이게 고장난 건 아니에요. 밑에다가 꽂아서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꽂아갖고 바닥에다 다시 딱 세워놓으면은 자 갑니다 다시. 자 한 번만 더 치면 되네. 빵! 튼튼하고 진짜 괜찮은 제품이고요. 아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시죠? 저 10분도 안 했어요 지금. 광고에서처럼 효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 5분 했거든요 여러분. 아 10분 채울까 그래도? 가자 그래. 어 이거 근데 재밌어. 이렇게 그냥 스텝을 안 뛰고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힘으로도 쉬는 거 아니고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산소 운동 개뿔 돼도 않는데 광고에서 나온 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스텝을 밟으면서 하면 하나 둘 이거 돼야 된다고 이런 된다고 된다고 팔 바꿔 오케이. 어 저거기 있어. 오케이 장비를 정리했어. 자 땀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릴까요? 지금 시간은 8분을 넘어서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은 송글송글해요. 되게 송글송글하게 지금 땀 많이 나있고 바코드가 정우씨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요 카메라에는 이렇게 보여줘야지 지금 촬영용 카메라. 오케이 자 1분 남았다 1분. 와 진짜 하나도 안 쉬고 있어. 하나도 안 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57 58 59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다이어트 피통에 관한 JJ의 의견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유산소를 하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과장 광고 아니고 운동 확실히 됩니다. 하나 갖고 있어서는 나쁠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소리는 안 시끄러워요? 대신에 탁구를 칠 때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발생을 하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공원 앞에서 나가서 세워놓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딱 쳐다보고 집중되고 창피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이어트 핑퐁 리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제품 요 녀석입니다. 펀치 복싱 탯볼. 요것도 광고 함께 보시죠. 머리에다가 씌워놓고선 막 하는 거예요. 반사신경이랑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도 되지만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가 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대요. 실내에서나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거를 사왔어요. 머리에다가 딱 쓰고 하는 건데 잘못하다 얼굴 맞으면 아플 정도 단단한데요 이거? 되게 단단해요 여러분.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공이 있는데 고무줄 같은 거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이 되게 단단해요. 지금 벅소리 난다니까 이거. 아우씨 아프다니까요. 진짜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파요. 이거 별 보일 것 같아 세게 잘못하면. 단단한 공이고 치는 그 타격 있어야 되니까 단단한 걸로 했나 보다. 아무튼 이렇게 줄 달려 있는 공이 있고 구성품 또 이제 뭐가 들어 있나 봅시다. 오호 권투 글러브처럼 이렇게 생긴 거 들어 있어. 괜찮은데 요거? 요 태보 할 때 요거 끼고 해야겠다. 괜찮은데. 오케이 이거 들어 있고 그다음에 헤어밴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딱 하고 설명서 읽어볼게요. 머리에다 그냥 묶으면 끝이네. 헤어밴드 끝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걸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머리에다가 딱 단식투쟁 같아요. 맞아 지금 단식투쟁 하고 있어요. 지금 밥을 안 먹고 있어. 아 혹시나 또 더우니까 이렇게 민소매 티를 입고 제가 이 리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겨드랑이를 아 내 눈 잃었습니다. 이 준비성. 아 철저하게 준비된 유튜버. 편한 느낌은 아니네요. 편한 느낌은 아닌데 이것도 운동량이 괜찮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치면은 오우씨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치면은 공이 무겁다니까요. 이거 치면은 딱 어려워. 아이 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핑퐁은 그나마 쉬운 느낌인데 아 지금 아 진짜 무서워요. 이거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어느 정도 단단하냐면은 이래요 여러분. 진짜 이거 얼굴 맞으면 아파요 이거. 다시 살살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감이 오고 있어. 자 다시 해볼게요. 진짜 안 쫄고 해볼게요. 맞던 말던 쫄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줘야 마줘야 운동 하던 말도 나 죽었어 진짜. 오! 오! 맞던 말던 쫄지 않고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다시 해볼게요. 이제 감을 살짝 알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적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지금 나는 요령이 생겼어. 자, 잘하죠? 잘하고 있어. 잘해요. 딱! 딱! 여러분 이거 복싱 선수들이 트레이닝할 때 쓰는 건가 봐요. 그 얼굴 맞는 것도 훈련을 시켜주네. 빡 했다가 맞으면 진짜 눈탱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 타이머 제가 다시 스톱워치 돌려놓고 10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톱워치 보이시죠? 시작! 렛츠 get it! 근데 제 생각에 층간소음은 얘가 더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심한 소리가 들라니까 얘는. 층간소음이면은 얘가 더 안정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겠다. No, God! 얼굴로 오면은 내가 받아치면 되는 거야. 카운터 펀치. 오케이. 이거 복싱 선수들이 운동을 쉽게 하시는 게 아니군요. 대한민국 모든 복싱 선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파키아오 형님 존경합니다. 제가 조만간 몸 만들어서 형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로 오지 마. 얼굴로 오지 말라고. 아까 맞았다고. 자 지금 3번 했는데 운동 되는 거는 광고대로다. 하지만 이 볼이 아프다는 거는 알려주지 않았다. 자 가봅시다. 자 10분 해야죠. 10분 어떻게든 10분을 채우겠습니다. 미안해. 지금 5분 돼갑니다. 그냥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돼. 와 내가 다 세우. 야, 한 군데로 움직이라고, 한 군데로! 아, 진짜. 살살. 오케이. 살살. 오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뒤졌다, 씨. 아, 잠깐만. 살살 땡기지 말고, 감 언제 잡냐고요? 감. 그러니까, 감이 감같이 생겼네, 이거. 내 소리 집어쳐! 저 아직 10분 안 했거든요? 거의 이제 1분 40초 있으면 10분인데 확실히 운동되는 거 증명해드렸죠? 과장 광고는 아닌데 하지만 위험한 건 사실이다. 네,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은 잘못 쳤다가 얼굴 직방으로 빵 맞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제가 괜히 IC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IC 절로 나오게 될 정도의 파워입니다. 내가 대로 줬는데 공으로 받았어. 오늘 이 두 제품들 이거는 과장 광고 아니네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괜찮고 좋아요. 네, 튼튼하고 운동기구들 다 비싸잖아요. 보통 막 러닝머신 이런 거 살려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 걸 하느니 그냥 저런 거 하나 사서 제이제이처럼 이렇게 운동하면 되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한번 시작해볼까요? 러닝머신 1시간 여러분도 하루에 25분만 해볼 세계로 들어가봅시다.